안녕히 주무셨어요? 2월 9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단 한 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주제로 가고 있고요. 어제까지는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뭐 신약이 제사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제사와 예배의 차이, 오늘 가장 그 중요한 차이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저께까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왔던 성소, 또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막이든 아니면 성전이든 그건 손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 그 자체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막이든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대요. 어제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속죄일 이야기였잖아요. 이게 지금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속죄제에 대해서 월화동 같이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온 민족을 위하여 온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년마다 있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 자체가 제가 주제를 단한 번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매년 그걸 씻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처럼 내 죄를 한번 씻어내고 다시 1년 살고 씻어내고 다시 살고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히브리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어. 근데 그거는 그 전까지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구분을 하는 거죠. 대세상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그리스도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 하셨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1년 동안 했던 죄를 양을 바침으로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고 한다면 아마 그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 거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한번 나타나셨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한 죄는 앞서 말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위한 거고요. 월화에 나누었던 속죄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혹은 그 가족을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리시는데 그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예, 실은 우리 모두의 죄라고 저희가 고백을 하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정해진 게 있는데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라 그러면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다음 인생에 좀 더, 다음 인생에 좀 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회를 믿지 않죠. 우리는 한번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산다고 봐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잘 살았냐? 전 어릴 때 그게 되게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민하며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하늘 가족들. 또 다른 데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최소한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 좋은 분들을 위해선 그랬겠지. 난 아닐 거야. 그게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닐 거야.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훌륭한 사람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아닙니까? 제가 조금 가라앉아서, 오늘 하루 너무 슬펐어요. 좀큰 슬픔이 있었죠. 오늘 많이 뉴스에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튀르키예, 얼마 전 터키였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고, 최소 6,000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건물이 6,000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린 두 소녀가, 자매가 깔려 있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구조되었고. 그냥 아침에 이걸 보고 한참을 울었거든요. 예, 구조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니겠죠. 언니가 동생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예, 너무 어려 보이잖아요. 저랑 저의 동생을 구해주세요. 지금 너무 춥대요. 너무 춥대요, 거기가. 근데 이 아이가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꼬마가 꼬마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 사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죽음들을 바라보면, 한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이미 떠나간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꼬마를 바라보며, 아니, 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가 아닌 거예요. 그 소녀는 내 동생을 지켜야겠는 거예요. 아빠는 이미 숨이 끊어진 딸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딸이 이저 무거운 깔려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간단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려고 그 예수님 시대와 그 이전 사람만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죄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아직 저희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두를 예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소녀가 동생을 끌어안듯, 수많은 이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달려가듯, 우리나라 소방대원들도 달려갔다고 하죠. 사랑하면 당연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여러분, 뭐 구조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대요. 혹한과 모든 것이 끊어져 있대요.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목숨 걸고 그들을 구조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달려오신 것처럼 단한 번, 그한 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함께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도 아픈 이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이라고 정했는데 좀 힘들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이서 십자가 사건은 사랑하는 이들에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단 한 번입니까? 목숨이잖아요. 그제 말씀드리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를 계속 재물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못 져요. 모든 것이니까 끌어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단 한 번에. 그리고 그 단 한 번, 우리 모두 중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우리 모두 중에는 나, 우리 가족, 옆에 있는 이들, 정말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요. 지금 너무 많은 큰 슬픔이잖아요. 너무 큰 슬픔이잖아요.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며 다 같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단 한 번의 사건으로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냥 오늘은 또이 아픔이 해결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할수 있다면 모금도 하고, 좀 같은 마음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주변에 아팠던 일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같이 기도하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같이 손 내밀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은 단 한 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지금 그 아픔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너무 많네요. 너무 많은 아픔들을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함께 아파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온 생명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하나의 가족된 저희 모두를 함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